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해요.한국 기독교 역사 유산 순례 은혜의 발자취. 아, 아 장로님, 이 멋있는 바다에 여기 우리를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 여기는 그 사천군 마량포라고 하는 곳인데 봄에 그 쭈꾸미 축제 그 다음에 광어 축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많이들 와보셨을 겁니다 여기. 아 그러면 그 장로님 이곳에서 저희들한테 오늘 보여주실 게 뭔가요? 아 이거 여기에 한국에서 최초로 성경이 전래된 것을 기념하는 한국 최초 성경 전래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고 또 그 옆에 아펜젤 선교사 그 순직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장로님 그럼 성경이 만침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영어 성경인가요? 한문 성경인가요? 우리말 성경인가요? 아, 제가 알기는 영국 군인들이 측량하러 왔다가 접촉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성경을 전례할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성경은 자기들이 읽던 성경을 선물로 줬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게 보면 아마 영어 성경일 겁니다. 아 그럼 오늘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그걸 네, 보게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우리 처음으로 가볼 곳 한국 최초로 성경이 전례된 기념관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짠짜라잔. 아우 기분 좋다. 끝. 자 이제 우리가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인 충남 서천에 그 소재하고 있는 마량포구의 성경 전래지 기념관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장로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갑시다. 예, 들어가 보시죠. 아, 예, 예. 아 이거는 서천 지역의 역사. 중요한 건 이거 네. 조선인과 영국인의 만남 여기가 굉장히 그 오늘 핵심인 것 같은데 1816년에 마량진에서 영국과 조선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네요. 이게 이양선의 승자라는 게 가서 이제 너희들 왜 왔냐고 물으러 가는 거야. 문정 조대복이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이고 아직 너희들 통상을 허가하지 않았다. 돌아가라. 필요한 건 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도 실어주고 땔감도 실어주고 하고 보내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그때 얻어봤거든요. 선물로 받은 책이 바로 이제 성경이네요. 여기 첨사는 현감은 문관이야. 문관이고 여기 아마 조대부는 무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만 해도 우리가 그 외국과의 어떤 조약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정부 정책에서 이제 안 하는 거로. 이때 만약에 직접 통상했으면 우리가 영국 식민지가 됐었을 거예요. 그 처음 받은 이 사람 그러니까 머리 맥스웰 함장한테 조대복이 처음 받은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네. 킹 제임스 성경. 우리나라에 하여튼 최초로 영어 성경이네요. 영어든 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곳. 그 이제 이들은 이제 선교사가 아니고 그렇죠. 상선의 상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장로님 그 우리나라에 최초의 성경이 들어온 성경책은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럼 임 장로님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와갖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수 있는 거는 한국에 최초에 들어온 성경이 어떤 성경이 들어왔고 그렇죠. 어떤 분들이 가지고 왔고 또 우리가 어떤 분들이 받았고 이거를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읽지는 못해 내용은 몰랐을지라도 그렇죠. 이따 근데 가다 보면 또 성경이 또 나오게 되는데 타고 온 배가 여기 있네요. 아 이게 스피커 아이스스트 오월 배경은 조선의 서해안을 탐사하였습니다.
조선들의 강으로 계속해서 남쪽으로 향한다. 이윽고 지금의 서천, 마랑진 앞바다에 도착하려는다. 배다! 처음 보는 배가 나타났다! 소란스러운 해안 조선을 다니 영국군은 작은 보트를 띄워 마랑진 해안가로 천천히 다가갔다. 이 모습을 본 조선들도 서둘러 출항하기 시작했다. Everyone, guns down! Hello, we want to explore the continent of yours. Would you allow us in? 바다 속이기 때문에 저들이 뭐라 하는지 들리지가 않는구나. 이것이요! 당신들이 타고 온 대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소? 거센 파도 소리 때문에 의사소통 등이 원활하지 않았던 조대국 일행과 영국군은 아이세스토어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나갔다. 자, 잘들 보시오. 마주앉은 두 함장과 참사 조대국은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내 붓을 들어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자를 이해할 수 없었던 두 함장은 안강한 모습을 보였고 조대국은 이런 두 사람을 향해 소리쳤다. 아니, 구담의 수장이라는 자들이 어찌 그도 모른단 말인가? 이건 참... I do not understand one word that you say. Well, well, it's not gonna work like this. Let's just talk about this over a drink. Bring us some drinks here. 대원아 문장군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술을 마시며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었다. 특히 몸짓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데 군함의 시설과 다양한 서책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다. 간밤에 잠은 잘들 주무셨소. 내 오늘은 그대들의 함선을 좀 자세히 둘러보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게 되었소. 조대국 일행은 영국 함선에 올라 배의 길이와 물자, 선원의 수 등 모든 것들을 자세히 기록했다. 특히 대포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를 눈치챈 바시로르 함장은 대포를 시연하고 발사에 사용된 탄환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 두 함장의 배려와 호의에 감동한 참사 조대국은 영국군의 상륙을 허락했고 조대국 일행과 영국군 일행은 작은 보트를 타고 조선의 마랑진 루트로 향했다. 이보시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상륙을 끌어하고 배를 돌리시오! 그대들을 모트로 들였다가 내복이 날아갈 것이오! 부디 배를 돌려주시오! 자신의 성급한 결정으로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조대국은 보트를 돌리길 바랬고 이런 조대국의 선물을 알려는 영국군은 그저 웃기만 했건 계속해서 물을 저어 해안가에 상륙했다. 눈물까지 흘리며 비통해 하는 조대국을 본 영국군은 결국 자신들의 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마랑진 해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단지 한 시간, 한 시간 남짓이었다. 자신들의 함선으로 돌아온 두 함선은 남쪽을 향해 계속 항해하기로 결정하고 서둘러 출항 준비를 했다. 떠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미안하게 됐소. 내가 너무 신중하지 못했군요. 결례를 용서하시오. It's all right. Do not take it too seriously. It's just me. I was too greedy. Well, this is the token of my appreciation. I hope you accept it. 아니요. 고맙지만 이것들은 받을 수 없소. 그대의 마음만 받겠소. Then please, take this. I truly wish to give you this. 오호, 이 사람 참. 그렇다면 내 이 서책을 소중히 간직하겠소이. 고맙소. 그럼 고기 감당하시겠군요. 1816년 9월 맥스웰 함정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한 권의 서책이 바로 조선 지금의 한반도에 처음 전해진 성경책이었다. 아, 이게 그
조대복과 이제 영국 함장이 만났을 때 서로의 피부도 얼굴을 보고 모습을 보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또 이렇게 또 자세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 함장이 봤을 때 피부색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짙은 구릿빛이고 또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모자 차양이 지름이 3피트 1m면 큰 가서 썼구나. 그러니까. 큰 가서 위험 보이려. 또 근데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 이제 조대복이 봤을 때 이 영국 사람들은 머리를 쫙 깎아가지고 그 모자를 또 이제 아니 그이 사람들은 상투가드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깎았다는 거지. 머리 깎았다고. 깎았다고 보는 거고 머리에 쓴 모자가 또 검은 털로 만들어서 눕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조금 또 이제 이상하게 보긴 한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잠깐 역할극. 예. 그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그 영국 함장. 아이 그런 거 하죠 하자니까. 두 분 역할극 한번 해주시죠. 예. 자, 누구 이렇게 서로 해요. 맥스웰. 조대복. 조대복. 첨사. 조대복 첨사. 첨사가. 야, 니들 뭐야 인마. 왜 왔어 이게 해지. 하이부터 하세요. 어? 하이. 아니, 당신들은 어디서 왔어? 아, 우리는 영국에서 온 그 상선을 타고 온 영국의 군인들입니다. 인 잉글리시. 아, 잉글리시 나오면 안 되지. 아, 못해 우리. 기권. 자, 이제 우리 한국 최초로 성경을 전래했던 알레스토 호 배를 타고 온 그 영국 함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이 어떻게 전래되었는지 한번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면 먼저 장로님, 이 배에 대해서 장로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배가 처음 보는 배라. 여기 저 우리나라 최초 성경 전래지라고 하는 마량포에 있는 그 성경 전래 기념관 앞에 있는 성경 전래 기념 공원 안에 그 배의 모형을 좀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 배입니다. 아, 그러면 이 배가 그 영국 분들이 타고 온 알레스토 호고 이 배의 함장은 맥스웰이고 그랬던 그 배가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배가 이제 이 포구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우리 그 외국의 손님들이 오면은 이렇게 이제 맞이하러 나갔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접촉을 이루었는지 그 상황을 좀 장로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당시 이제 1800년대 19세기 초에는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외국에서 통상을 요구해오는 것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통상 요구가 있었는데 정책적으로 통상을 허용하지 않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에 외국인들이 접촉을 시도해 올 경우에는 이 근처의 관리들을 문정관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내항한 이유가 뭔지 또 어떤 목적인지를 알아서 조사를 해서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마량진 첨사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알레스토라는 배에 가서 영국 군인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접촉했을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장르는. 그 궁금하네요. 어떻게 의사소통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다른 기록에 보면 이제 중국을 거쳐온 사람들은 중국인 중에서 한문 아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쪽 문정관들과 함께 필담을 통해서 소통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그 소통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 아마 영국 쪽에 그런 준비가 없이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이제 그 온 배를 상륙할 수 있도록 그 조대복 첨사가 허락을 해갖고 이제 그걸 시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의사소통이 됐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그 우리들에게 준 그 바디랭귀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영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통해서 뭔가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신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의사소통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책은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통상을 요구해도 국가 정책상 허용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그 물이라든지 또 장작하던 연료라든지 하는 것을 원하면 충분히 제공해 주어서 선의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 간 관리들도 그들에 대해서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마도 적대하지 않는다는 상황을 알면 이제 시간을 접촉하면서 바디랭귀지라는 걸 통해서 저들이 원하는 걸 알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대부에 가서 배에서 하루 저녁 잠을 잤다고 그러고 또 그 이튿날 다시 함께 나와서 상륙도 했다고 그러는 거 보면 충분히 상대의 필요를 뭔지는 알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대복 첨사가 자기가 이제 실수한 거를 상륙 허락을 한 거를 자기가 이제 월권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이제 그들에게 돌아갈 거를 간곡하게 울면서 부탁해갖고 그들이 그걸 그냥 상륙을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너무나 이제 그 헤어지는 것도 아쉽고 우리나라에 올 때 가지고 어떤 선물도 있고 그래서 선물도 주고 이러고 헤어졌다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 그 어떻게 헤어졌는지 헤어질 때는 그 상황을 저도 이제 그 둘러보면서 느꼈던 것은 66년에 1860년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는 평양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상한 배가 오니까 평양의 주민들이 강 양쪽에 막 구름같이 몰려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대에게 위압감도 주고 두려움도 줬고 했기 때문에 갈등으로 빚어져서 이제 말하자면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상황을 보니까 정부 쪽에서 문정관으로 간 조대복이나 영국 쪽의 그 군인들이나 상대방에는 적대감을 갖진 않았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대복이라는 사람이 약간 오바를 해서 처음에 가서 문정을 하고 돌아오는 게 맞은데 거기서 하루를 묵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상대에서 친밀감이라든가 걸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상륙하자는 요구를 했을 때 마지못해서 상륙을 허용하려고 같이 작은 배로 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자기가 위법을 저지른 걸 알기 때문에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라. 근데 저들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상륙까지 했는데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제발 안 된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걸 또 영국 군인들 수용해서 순순히 돌아간 거 그리고 돌아갈 때 그쯤에서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조대복이라는 사람은 그 성의를 생각해서 단을 받을 수 없고 딱 하나 갖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하나 딱 주었다는 거. 그것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에 이제 보고가 되고 아마 정부에까지 그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은 장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이 왔다는데 그러면 그게 남아 있거나 이랬으면 우리가 이게 진짜 처음으로 온 거로구나 이걸 금방 우리 후손들이 알 텐데 그런 게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그 킹 제임스 버전이었고 그 성경을 주고 갔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지방 관리들이 이제 그런 걸 전해 받거나 하면은 그걸 반드시 상세한 보고를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정부 조정으로 이제 정부로 전해됐을 거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논의하고 했을 텐데 그 정약용의 저서 중에 그 부분을 다룬 게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읽지는 못하고 호기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보관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료들끼리 몇 장씩 나누어 가졌다는 기록이 있는 거 보니까 유신된 거죠. 그걸 사실 정부 차원에서 보관해서 나중에 연구자료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 서양에서 전래된 물건에 대한 호기심들이 많아서 조선 후기에 중국 사신들도 사실은 그 정적인 그 사행 목적보다도 그 서양 물건이나 이런 것을
구하는 데 더 혈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엄금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 문물들을 갖다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걸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수거해서 다 폐기하고 뭐 서양 귀신이 붙은 물건이다 이렇게 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아마 순조연간에도 아마 그런 서양 물건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게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도 못하면서 그 책을 몇 장씩 나눠 가졌다는 웃지 못할 일인데 그 정약용에 있는 기록이니까 네. 아마 없는 사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비슷하게 그 유실이 됐겠죠. 그걸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후대들이 그때 들어온 그 성경책이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이 그거, 있는 걸 저도 좀 그거는 확인해. 이제 영국 쪽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록을 남겼으니까 예. 그때 뭐 얼굴이 구릿빛이고 뭐 큰 갓을 썼고 한 기록을 남길 때 그들이 이거 하나 전해줬다 하는 얘기 있으니까 아마 나중에 밝혀졌겠죠. 그게 아마 그 예. 사람들이 항해를 하면은 항해 일지를 쓰는 것 같아요. 정확하죠, 그 사람. 항해 일지 속에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더군다나 그 사람 책으로 만든 거죠. 이제.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이 저 돌아다니 목적이 해도 작성하는 것, 측량 해도 작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일거수 일투족 모든 걸 다 기록해서 보고가 됐으니까 남아있죠. 오늘 하여간 저 귀한 우리 그 성경이 우리 한국에 최초로 전래된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도 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는데 그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구나 그분들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도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인의 길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자 이제 우리 이 그 성경 전례지를 떠나서 아펜젤로 기념관으로 일단 출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펜젤로 성경관으로 출발! 출발! 아유 자 이제 아펜젤로 순직 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자 들어가시죠. 네. 아 이게 순직 그 할 때 그 네, 네. 아, 이게 타고 오신 배가 네, 타고 순직할 때 이제 그 탔던 배. 그 네. 배가 작지도 않네요. 네.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도중에 어청도 인근에서 아 수장배. 1902년 6월 11일 밤 10시경에 이렇게. 사고를 당했네요. 로고야. 아, 우리 저 아펜젤로가 굉장히 즐겨 불렀던 찬송인데 불러보고 싶네요. 네, 그렇죠. 우리도 아펜젤로를 생각하면서 고요한 바다, 고요한 바다 같은 고요한 바다로 저 천당 향할 때.
아, 이제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을 둘러보고 쭉 나오는 길에 너무나 저 많은 그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면서 여기 와서 또 그 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또 앞으로도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뭐 이런 좀 결단하는 마음도 좀 생기게 되는데 장로님 어떠세요? 아 우선은 진짜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를 하고 있지만 직접 저 같은 사람은 직접 선교를 못 나가지만 뭐 기도로 또 뭐 물질로 마음으로 이렇게 해외 선교에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그 민족들을 위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하는 일에 그 돕는 후원하는 이런 걸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특별히 이 아펜젤러 이 기념관에 와서 우리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우리 많은 어린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다른 나라에 와서 다른 나라의 학생을 위해서 그 학생을 구하다 목숨을 버린 이런 일들을 정말 여기 와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장로님은 어떠세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 그 안타까운 소천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분이 더 활동을 했으면 한국 개신교 또는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또 하나는 그 신앙의 실천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순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고 몸을 던졌던 그런 모습에서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나 자신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우리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저 프로를 같이 우리 시청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동일한 뭐 은혜나 또 그 감동을 받았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 한국 기독교 그 역사 순례 이 탐방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좀 그 교훈을 받고 또 새로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시청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다음번 또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